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돼! 아 지각이잖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오늘 회의 시간 때문에 빨리 갔어야 됐는데 회사에! 아 여보! 내가 어젯밤에 회의 있다고 했잖아! 아 회의! 참 회의 있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왜 늦게 깨웠어 이거 지가! 아 어떡해! 아 나 오늘 세일이어가지고 깜빡했어. 나도 지금 나가야돼. 아 여보도 그 방에 세일인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부터 기다려. 네? 늑대는 뭐해? 아 말 걸지 말아요. 아 좋아 죽어자 좋아. 아 나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아 저리 가 저리 가. 여보 나 맞아 빨리 가야 돼. 갔다 올게. 요리야 너 안녕하세요. 요리야 너 이따가 이따 유치원 알아서 가. 아빠 오늘 네. 바빠가지고. 아 여보 빨리 가자고. 아 늦었어. 아, 부장님한테 또 까이겠네. 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아 몰라, 지금 비켜, 지금 죽을 것 같잖아. 아 비켜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지. 아 저리가, 아 죽었잖아. 네가 못하는, 좀 무시지? 야, 나 위치원 갔다 올게. 아 가. 아. 말하는 거니? 아 진정하렴. 난 널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란다. 뭐야? 아유, 그러지 말고 휴대폰을 한번 줘보겠니? 싫어요! 신고할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신고하면 아저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른단다. 너 여기 무사히 넌 살고 싶지? 한번 말해보렴. 살고 싶니? 죽고 싶니? 살고 싶어요. 그래 살고 싶으면은 두 가지 협조를 해주면 돼. 자, 첫 번째로 자 넌 일단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그 거기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그럼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널 무사히 내가 풀어줄게. 만약 이 두 가지를 하나 더 못 지키면 너의 목은 여기 거미줄에 걸려 있을 거야. 자, 협조해 줄 수 있겠니? 자, 그럼 빨리 가만히 있어서 빨리 부모님 전화번호나 빨리 적어. 착하다. 그럼 30분만 기다려주겠니? 아 그리고 자꾸 막 소리 지르면 안 된단다. 너희 입을 꼬매버릴 수도 있어요. 아저씨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어요.
너가 부모님께서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니? 다 직접 전화 걸어보면 돈이 다 있어요.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아, 요루야, 요루야! 네, 아빠가 지금 부장님한테 혼나고 있어가지고 이따 회의 끝나고 아빠 전화할게. 알았지? 이따 말할게. 이따 전화할게. 예, 부장님 가겠습니다! 예! 거참, 아버님께서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께 연락드리면 되겠군요.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나왔네! 잠깐만, 요루야! 아줌마! 내가 먼저 잡았다니까! 내가 신발 달았어! 안 나! 여보세요? 요루야, 엄마가 지금 바쁘거든? 조금 이따 전화할게! 아줌마! 아니! 어머님이 또 바쁘실 수도 있죠, 그쵸? 요루야, 왜? 빨리 말해. 여보세요. 잠깐만. 아니.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왜? 아니! 나 물려 없단 말이야. 물려가 진짜 캐스팅 질 수도 없고. 아니 물려 말고 혹시 돈 있으시면. 아니 저기요! 시끄러워, 나중에 통화해. 아니 저기요! 거참이가. 아니 뭐 물려 기업대 이 자식아. 난 돈을 원하는데 이 자식아. 아니 왜 다 이런 거야 다. 거참이가 정이 적당히 없어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짜증나네. 제발 전화를 받아줘. 제발 받아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정말 바쁜 하루였다. 오늘 부장님한테 욕 먹느라 오늘 혼났네. 오늘 요루랑 늑대랑 여보랑 맛있는 밥 먹어야지. 아빠 왔다. 아저씨 요루... 오셨어요? 요루 어디 있어? 요루 숨었구나. 여보. 요루 숨었지? 어디 숨었어? 여보. 왜?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요루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요루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뭐 유치원에 전화해봤고? 전화도 유치원. 안 받아요. 유치원에도 없다고 하고. 어? 오늘 유치원도 안 나왔대. 뭐라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아침에 요루한테 전화 왔었는데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그냥 끊었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나도 전화 왔었어. 요. 근데 왜 안 받았어? 게임하느라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끊었어요, 게임하느라. 잠깐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요루야. 여보세요? 요루야? 요루야 어디야? 너 누구야? 왜 요루 핸드폰으로 네가 당신 누구야? 나는 너의 딸아이를 납치하고 있는 납치범이다. 어떻게 납치범이라고요? 제발 제 딸만큼 살려주세요. 저도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12시까지 우리 집 앞에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라. 제발 1,000,000원 드리니까 제발 지금 딸아이가 무사한지만 제발 목소리 한 번만 들어주게 해주세요. 제발요. 지금을 전화. 딸아이? 딸아이 목소리 한 번 들어주게. 지금 안전한지만 지금 제발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숨바꼭질 중이어서 지금은 안 된다. 숨바꼭질? 가져왔습니다. 뭐야? 다들 모여서 뭐해요? 잠깐만 요루야. 당신 누구야? 당신 뭐 하는 놈이야? 우리 딸은 여기 있는데? 어? 아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숨바꼭질 하고 있었는데. 숨바꼭질? 아저씨 지금 엄마 아빠 다 전화 안 받는 것 같은데 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아 거참 그만 울어 자식아 좀! 배고파요! 얼마 나도 배고파 자식아! 기다려봐 내가 이거 밥 좀 사올게 내가 자, 여기 밥 사왔어. 밥!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뭐시냐 푸딩 3개 들고 왔어. 들어왔어. 먹어보겠니? 네, 아저씨! 어? 저 이거 먹을 때 이거 풀어주시면 안 돼요? 자식아, 넌 몸 밥을 먹는데 무슨 너 손으로 먹어, 이 자식아! 네! 맞네, 손으로 먹겠네. 자, 여기. 감사합니다. 나도 같이 먹어야지. 맛있니? 맛있어요. 이 자식아 손으로 먹으면 또 개자식아 숟가락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야. 아저씨! 왜? 저 심심해요. 뭐 심심해, 자식아! 저랑 놀아주세요. 자식이 맨날 또 심심하다, 또 이 자식이. 뭘로 놀아줄까? 놀아주세요! 뭐 하면서 놀아줄까? 납치놀이? 납치놀이? 네! 야, 자식아, 너 납치놀이도 내가 했던 거지, 너 무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하나도 못할걸?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아이 거참 이 자식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묶여 있을게. 네! 좋았어. 다 먹었다! 자 이제 그러면 너가 이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치 너가 무섭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잠시만 너 칼 들고 있지? 네! 칼로 이제 협박하면 돼 이제?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휴대폰 이제 내가 신고하는 척 할게. 잘하고 있어. 너 잠시 이제 시작하자. 스타트! 야! 또! 아니 문 밖에 있으라니까. 안 줘요. 아이 거참 이게 제대로 해야지. 됐어. 스타트! 에휴. 요. 여기는 어디죠? 요. 고날 꼬꼬. 휴대폰 내놔라. 휴대폰이요? 휴대폰 내놔라. 아니 이거 전화 이거 안 되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내 손에 쥐는 게 뭔지 아니니? 시칼이군요. 이럴 수가. 이건 면도 칼이잖아. 이럴 수가. 너 이걸로 머리에 딱콩 맞고 싶어? 이럴 수가. 안 됩니다. 전 아직 머리를 자를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 조심해, 알죠? 죄송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 머리만큼 살려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살려주는 거는 너한테 달려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예. 아저씨, 저 잘한 것 같아요? 아니야, 조금
부족했어. 좀 무서운 게 좀 없었단 말이야. 좀 더 잘 써야지. 아,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저씨 풀어드릴게요. 아이, 그래도 재밌었다, 야. 근데 아저씨. 어? 아저씨는 착한 거 같은데 왜 납치범이 된 거예요? 나 말하는 거니? 네. 난 사실 너만한 딸과 너만한 아내가 있었단다. 너만한 딸과 너만한 아내가 있었단다. 근데 내가 신정이라는 아저씨랑 그만 놀다가 그만 도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가 빚이 천만 원이 없었어!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납치를 하는 거란다. 너가 좀 도와주겠니? 뭐야 아저씨, 그럼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엔 그만한 돈이 없을 텐데. 어, 천만 원도 없어? 응. 아이고 참. 아저씨. 어. 저 그나저나 저 지금 숨바꼭질 하고 싶어요. 숨바꼭질? 아, 아저씨가 술래 백조 세세요. 아니. 아니 내가 왜 술래야?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지! 아저씨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아니 나이가 더 많다고 술래라 하는 게 어딨어! 아 빨리 백조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다음 뭐였지? 셋! 아, 찾는다 이제! 하하하하, 이 자식들 어디 숨었나 이 자식들. 내가 이 자식이 내가 칼로 내가 쑤셔버려야지. 자식이! 아,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아니, 없는데 어디 갔을까? 어디 갔지? 아, 이 자식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누구나. 하하, 이 자식이 여기 있네! 누구나. 이 자식들 어디 그렇게 꼼꼼히 숨은 거야? 내가 널 보면 내가 칼로 쑤셔버릴 거야, 이 자식아. 어디 여기 있네? 무슨 소리야? 요리야, 오늘 숨바꼭질 하다 왔어? 응, 놀다 왔어요. 놀다 왔어? 응. 오늘 유치원 나가고 뭐하고 놀았는데? 그냥 이상한 아저씨가 갑자기 착해와가지고 그냥 숨바꼭질 하다 왔어요. 아이 뭐야?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젠장. 그 거기 딸아이한테 한마디만 하겠다. 전화 좀 바꿔줘. 뭐라고? 뭐야 이 사람. 요리야. 네? 받아보래. 나 일단 대줄게. 네. 대줄게. 여보세요? 못 찾겠다 꾀꼬리.